네, 안녕하세요. 교육 공무직 조합원 여러분. 저는 KBS나 MBC 같은 TV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투쟁할 때 노래로 인사드렸던 민중 가수 최도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 교육 공무직 본부의 초청으로 노동의 역사, 노동자의 노래에 대해서, 노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도 부르고 노동 역사 이야기도 하고 또 노동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장면은 여러분도 아시는 글쎄요. 이 사진을 보고 아실까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이 사진을 보면은 바로 누군지 아는 명성황후의 노래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대중가요부터 노래를 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부르면 같이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새기거든 그땐 말해볼까요 이말 들어나 주라고 문득 새벽을 알리는 그 파란 하나가 지나거든 그저 한숨 쉬듯 물어볼까요 나는 왜 살고 있는지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다구나야 알 텐데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저랑 같이 노래를 따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명성황후의 마지막 대사. 나는 조선의 국모니라 하면서 이 노래가 나올 때 우리는 나라 잃은 백성의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명성황후 시대에 우리 민중들의, 우리 백성들의 노래가 있었으니 그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아시는 조합원님들이 우리 교육 공무직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어릴 적에 할머니 등에 업혀서 할머니가 부르던 새야 새야 파랑새야 기억하시는 조합원 여러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까요? 이 새야 새야의 파랑새, 파랑새는 무슨 새를 말하는 걸까요? 예? 뭐라고요? 예, 무슨 새를 말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파랑새 하면 이문세 아저씨의 삐리삐리 파랑새는 갔어도 삐리삐리 지저귐이 울리네 삐리삐리 바람 눈물 차우기 이런 파랑새는 들어봤어도
파랑새 하면은 글쎄 희망을 주는 생각, 행복을 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파랑새는 당시에 1894년도에 이 전봉준이라는 농민이 있었습니다. 이 농민의 직업은 서당의 훈장 선생님. 여러분들이 교육 공무직에 종사하시듯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만 조선 말기에 서당에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백성은 많지가 않아서 전봉준 선생님은 훈장님은 곤궁한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고통이 뭔지를 알고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시다가 동학, 백성이 주인이다. 서양 문물이 막 밀려오는 조선 말기에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생겼는데 그 동학을 접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노비도 없고 양반도 없고 신분 차별이 없는 세상, 또 조선 600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많은 폐학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도 익히 아실 만한 가장 대표적인 폐학으로 든다면 남자들은 결혼을 여러 번할수 있었지만 여자에게는 일부 종사라고 해서 한 남자하고만 결혼하게 되고 그 남자가 사고로 죽던 병들어 죽던 제가 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한 번밖에 못 하면서 당하는 고통들이 있을 때이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면서 혁명이 승리를 해서 이렇게 집강소라고 요즘으로 치면은 주민센터 같은 것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노비의 문서를 불태워서 노비에게 신분의 자유를 주고 그리고 과부들에게 재가 할 기회를 주라고 하고 과부 재가를 금지하는 사람들은 불러다가 설득시키고 이런 사회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전봉준 장군은 동학혁명에 승리해서 농민군들이 그 도시를 통치하는 이런 집강소라는 거를 설치합니다. 집강소 하면은 너무 처음 듣는 얘기라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센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번에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가지고 재난지원금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집강소에서는 조선 600년 동안 우리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 신분차별을 강요했던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과부들에게 재혼이 금지됐던 그 악습을 타파하고 과부들에게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전 국민적으로 동학혁명에 대한 지지와 열정이 엄청났습니다. 사진 한번 더 보시면 이 동학혁명 하면은 대부분 남성 농민군들이 혁명에 참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동학혁명 그 기념관에 가면은 전시되어 있는 그 사진인데요. 그 당시 혁명에 참여했던 모습을 담은 거예요. 요 가운데 전봉준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은 키가 매우 작아서 별명이 녹두 장군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녹두 장군 주변으로는 남성 농민군들이 있지만 그 사이사이로 가면은 이름은 알수 없지만 여성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예. 그래서 동학혁명에 남자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많은 우리 조선의 여인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요 강의를 통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싶고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동학에 모이게 되자 명성황후는 이 꼴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로 아무리 동학을 진압하려고 해도 진압이 되지 않자 청나라의 군대를 불러들이고 그 빌미로 일본 군인들까지 우리나라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죠. 아, 지금으로 치면 공주시청. 공주시청 옆에서 차로 공주시청에서 차를 탁 타고 한 4분만 가면 우금치라고 하는 고개가 있습니다. 1893년 음력 11월 8일 날 동학혁명군이 이렇게 많이 공주시청역 시청 옆에 우금치에 다 모여가지고 신분 차별 없는 세상, 과부들이 재가할 수 있는 세상을 부르짖으며 으쌰 으쌰 하고 있는데 그 우금치를 넘어야지 한양으로 가는데 우금치를 넘어가려고 하니 그 산마루에
이렇게 딱 일본 놈이 200명이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200명 일본들 일본군들은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동학 농민군들에게 총을 난사를 해서 이 자리에서 거의 9,500명, 1만에 가까운 동학 농민군이 목숨을 잃으면서 동학 혁명은 이제 후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전봉준 장군이 여기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도망을 다니고 있었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이 앉지 마라. 당시 전봉준 장군을 잡으러 다니던 외놈 군인들의 군복이 파랑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로 바꾸면 짭새야 짭새야 이 외놈 짭새야 우리 녹두 장군 전봉준 장군 잡지 마라 하고 부른 노래가 파랑새였다고 합니다. 명성황후에 대해서 명성황후가 외놈들에게 칼 맞아 죽어서 비운의 왕비라고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온갖 서름과 그 한을 극복하려고 했던 동학혁명군들을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서 무참하게 학살한 왕비였다라는 것도 노래 새야 새야 파랑 새야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면서 노조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변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명성황후 한 사람을 바라볼 때도 외놈한테 칼 맞아 죽은 비운의 왕비라고 볼 수도 있는 반면 또 우리 백성들을 꿈들을 무참히 짓밟은 포악한 왕비임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쓸쓸한 달빛과 새야새야 파랑새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래는 여러분들이 조합 활동을 하시면서 한두 번 불러보셨던 불납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을 찾아 헤맨 불나비처럼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린 불나비 오늘의 이 고통이 괴로운 한숨 섞인 미소로 지워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앞만 보고 걸어가는 자유야 우후 기쁨이야 우후 평등이야 우후 평화야 내 마음은 곧 터져버릴 것 같은 활화산이야 뜨거운 희도 모두 터져버릴 것 같아 친구야 가자 가자 자유 찾으러 다행히도 난 아직 젊은이라네 가시밭길 험난해도 나는 갈 테야 찾아갈 테야 그런 하늘 넓은 들을 찾아갈 테야 예, 어떻게 잘들 따라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 두 명, 카메라맨 한 명하고 우리 국장님 한 명하고 두명 있는 데서 불나비를 부르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여기 꽉 사람이 차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호흡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불납이라는 노래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자가 미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누가 부른 노래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80년대에 제 친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왜 좋아? 그냥, 오, 자유요, 오, 기쁨이요, 오, 평등이요, 평화요 하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뿅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디서나 노래시키면은 그냥 불을 찾아! 이렇게 막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막 부르고 다니니까, 한 노동운동 선배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성함은, 김영미. 뭐, 김영미 하면은 누군지 잘 모르고, 오히려 올림픽 할 때, 컬링의 의성의 김영미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노동운동 선배님 중에 김영미라는 언니가 하루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최도훈 가수님 맨날 불러 이렇게 부르고 다니시는데 이 노래가 뭔 뜻인지 알고 부르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야 뭐오 자유요, 오 기쁨이요, 오 평등이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언니 했다고 혼났잖아요. 예. 저보고 여기서도 퀴즈 하나. 두 번째 줄 보면은 하얀 꽃들을 수레에 싣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린 불나비, 이렇게 가사가 돼 있는데 영미 언니가 저한테 문을 모시는 거예요. 도은 씨, 하얀 꽃이 뭔 줄은 알아? 그래서 글쎄요, 하얀 꽃 하면은 70년대니까 국화나 백합이요 했다가 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국화나 백합이야 이러면서 본인의 성장기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김영미 언니는 여러분이 이제 올해가 전태일 여사 돌아가신 지 5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전태일의 뜻을 따라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우리 힘든 노동하는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노동법을 주자고 많은 노동자들이 전태일 여사를 기리는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태일 여사가 있던 평화시장에 영미 언니는 9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 들어가 보니까 9살에 들어갔다. 1970년대 우리 언니들은 9살이면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어린 여공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2020년 오늘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은 격세지감이 느껴지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 어린 여공들의 노동이 있었음을 저는 불나비를 부를 때마다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요. 영미 언니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미싱 때에 손이 닿지 않을 만한 그런 어린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시장에서 미싱사의 보조 조공 일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언니한테 주어진 일은 그 옷감을 나르는 수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레를 받아서 수레에다가 옷감을 가득 쌓아서 그 옷감을 재단사나 미싱사에게 옮겨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언니 말에는 70년대 평화시장의 여공들은 하얀 꽃들을 수레에 싣고 부를 때 그것은 바로 그 여공들이 나르던 옷감이었다라고 말씀 저한테 해주셔서 저는 이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부르는데 여러분은 이 동영상에서 하는 제 말이 잘 전달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있었던 평화시장에는 여공이 2,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70년 그 시대에 2,000명의 여공의 평균 나이는 13살. 상상이 안 가시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나이 또래 아이들이 2,000명이 일하는 데가 평화시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뭐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요즘은 잘안 놀고 휴대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던가 게임을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일상인데 70년에 우리 아이들은 공장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평화시장 노동 현장에 일하던 여공이 미싱대에 퍽 엎어져서 피를 토하는데 전태일 열사가 그 여공을 들쳐업고 막 뛰어서 병원에 갔더니 폐병 3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평화시장의 어린 여공들은 창문 하나 없는 데서 일하면서 폐가 다 병들어 있어서 전태일 열사는 그 어린 여공들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뛰어다녔지만 아무런 소득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전태일 열사의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자신의 아들의 장례날 아들의 사진을 품에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전태일 열사의 아버지가 1960년경에 대구에서 노동운동을 하시면서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전태일한테 이래 말했답니다. 태일아,
그래, 7년래, 8년래 뛰어다닌다고 세상이 바뀌나. 이 아버지가 보니까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더라. 그 법을 지키라고 하고 싸워라. 아버지의 말을 들은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책을 찾아서 온 평화시장 주변의 청계천 일대에 헌책방이라는 헌책방은 다 찾아다녔지만 근로기준법 책은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박정희 씨가 권력을 잡고 이 세상에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될법 자체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전태일은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법대 다니는 학생들의 교과서에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을 구해서 읽으면서 우리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한 방편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제 이 세상에 근로기준법이 있음을 알려줬다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언제 만들어졌냐 하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직 조합원님 중에 부산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부산에 가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산의 범일동에 가면은 이렇게 조방낙지라고 하는 낙지집이 있습니다. 간판에 보시면 MBC TV에도 방영되고 NHK, TBS까지 바다 건너 NHK까지 방영된 이 조방낙지를 먹는 조방낙지. 조방낙지라고 먹는 이곳에서 우리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조방하면 말이 좀 어색하죠. 여기 나와 있는 40년 전통의 소문난 원조, 낙지 다 알지만 조방이 뭐야? 이방도 아니고 조방도 아니고 저방도 아니고 타방도 아니고 먹방도 아니고 그죠? 예. 네. 조방이 뭘까 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방은 이렇게 6.25 전쟁 통해 부산에 있는 조선 방직 공장이라고 합니다. 국영 방직 공장이었고요. 이 공장에는 6,000명의 여공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나자 서울이 이렇게 다 불바다가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광화문,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광화문이 현 모습입니다. 광화문이 이렇게 다 불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다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이 조방에 1951년 9월에 강일매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오른팔인 사람이 낙하산 사장으로 옵니다. 이 사람은 경영인도 아니고 이승만 씨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던 강 씨라는 노인의 아들인데 이 양반이 이 조방의 사장을 하면서 조방에서 오래 근속한 숙련 노동자들을 전부 해고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성과를 보였겠죠. 정치 자금도 조금 줬을 것 같죠. 그리고서는 이제 조방을 막 굴립니다. 조방의 언니들은 전쟁이 나자 물가가 800%가 뛰어버리니까 이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언니들이 잘릴 때도 맘 놓고 함께 싸우지도 못하고 있다가 묵묵히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51년 9월 강일매가 오자마자 선배들을 자르고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니까 또이 강일매 사장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성들이 쓰는 광목천이 있습니다. 커다란. 6.25 때는 그 여성들이 생리할 때 우리처럼 지금 위스퍼 화이트 좋은 느낌 이런 상표를 말하는 건좀안 되지만 그냥 강의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런 생리대를 우리는 슈퍼에서 사지만 6.25 때는 광목천을 위생대로 쓰라고 이렇게 줬대요. 그러면 언니들이 거기서 조금만 잘라서 생리대로 쓰고 나머지는 반값 외상값 갚는데 보리쌀이라도 사 먹었던 보리쌀 사 먹은 그집 외상값 갚는데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1951년 12월 15일 날 강일매 사장이 일방적으로 오늘부터는 위생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조방 언니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폭동이 일어난 거죠. 노동쟁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51년 12월 15일부터 52년 3월 13일까지 무려 석 달을 노동쟁의를 했습니다. 6.25 전쟁 통해 우리 노동자가 투쟁을 했다는 거 믿어지지도 않으시죠? 예? 안 믿어지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노동조합법, 여러분이 그동안에 무수히 투쟁을 하면서 벌였던 노동쟁의조정법, 파업했을 때 노동쟁의조정법, 그 다음에 학교나 교육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겪으면 구제 요청을 하는 노동위원회법, 그리고 우리의 근로시간,
휴게 시간, 연차, 퇴직금을 관장하는 근로기준법까지. 지금, 2020년, 지금 우리가 누리는 노동사법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고, 미국의 노동법이 그냥 쑥온게 아니라, 1951년 전쟁 통해 석 달간 노동쟁의를 한 조방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방 노동자들이 투쟁에서 이겼냐? 못 이겼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투쟁을 하면 승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파업 한번 하자 그러면은 파업에 하기 싫다는 조합원, 파업하면 임금 어떡할 거냐는 조합원, 파업 한번 하는 게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서 겨우 우리 권리를 지키고 있는데 6.25 때니 어땠겠어요? 이승만이 이 조방 여공들의 현장에 경찰을 집어넣어서 6천여 여공의 4분의 1 되는 1,500명이 두들겨 맞고 공장에서 쫓겨나면서 조방 파업을 패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통영하고 강일멸 사장이 조방 노동자의 투쟁을 잡았어 하고 두더리를 쭉 펴고 잘그 상황에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에서 항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전쟁기에 노동자의 기본권도 지켜주지 않고 파업하는 노동자를 두들겨 패고 구조조정하는 나라에 우리가 왜 원조를 하냐고 하면서 원조 중단의 압박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 부산에 전진한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여기 이제 한문으로 써 있어요.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1948년 8월 15일. 한문으로 써 있어가지고 참 읽기가 참 그렇지만 그냥 눈을 부릅뜨면서 읽어봤고요. 요 밑에 보면 사진인데 여기 이제 까만 모습이 아마 이승만 대통령인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장관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잘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요 군중 무리, 요 13명의 장관 중에 이 전진한 씨는 우리나라 초대 사회복지부 장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노동사법을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조방하면은 근로기준법이 중요합니까? 딱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의 언론은 노동자의 근로기준법보다 낙지가 중요한지 TV에는 조방 낙지만 나오지만 우리 노동조합을 만들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교육 공무직 조합원 여러분들, 우리로부터 낙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노동조합법, 그리고 우리의 근로기준법을 만든 조방을 기억하길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블라비아에 대한 이야기, 제가 잠깐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어린 노동을 하던 여공들은 지금 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죠. 세상은 또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알파고의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의 미래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기 중국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여행할 수는 없지만 작년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중국에 진짜 많이 갔잖아요. 근데 중국의 거주들은 동량을 돈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QR코드를 딱 찍으라고 통장으로 자동 들어오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 교육 공무직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시간이, 우리는 주 40시간 노동제를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로 12시간을 더해서 52시간제로 하자고 했지만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택시라든가 화물이라든가 병원 같은 이런 다양한 업종에서 아직도 68시간 노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는 이렇게 52시간제로, 52시간 이상 하지 말라고 했고 40시간제로 만들어 놨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 옆에 이웃들도 보시면
노동 시간이 줄어서 임금이 줄었다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말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일들이 있으시죠. 아,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우리와 함께 세계에서 코로나 방역을 제일 잘한 나라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예, 아시나요? 예, 독일이라고 있죠. 그래서 독일의 노동자들이 벌써 2년 전입니다. 2018년 페브러르가 2월달입니다. 2018년 2월. 2018년에는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잘 뭐 여러분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가장 기억나는 게 2018년에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손흥민이 독일을 꺾고 2018년 6월 30일, 7월 1일 새벽에 월드컵에서 독일을 꺾었던 걸 우리는 기억하는데, 아, TV에는 독일을 꺾은 것만 나오는데, 실제 독일 노동자가 2018년에 주당 노동 시간을 하루 7시간씩 월, 화, 수, 목요일만이라고, 금, 토, 일은 노는 28시간 노동제의 테이프를 끊었다는 이야기는 TV에서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주당 40시간 노동하는 걸로 임금이 줄었다고 우리는 지금 울고불고 할때 독일의 노동자들은 알파고의 세상에 이제 기계가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냐면서 일자리를 노동시간을 줄여서 옆에 동료에게 나눠주고 일자리를 나누고 노동시간을 줄여서 우리가 행복하게 가족들과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이렇게 28시간 노동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의 28시간 노동제가 세계적으로 확 퍼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싶어서 노동시간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릴 적에 아마 여기 우리 교육 공무직 선생님들은, 조합원님들은 연령층이 40대, 50대 분이 좀 많으시잖아요. 예, 많으시죠? 그래서 이 노래를 아마 아실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불러봐요. 아득한 파우더 저 멀리 산설고 물길 서로도 나는 찾아가리 외로운 길 산만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는 안 불렀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가 우리 만화 주제가 동요가 뽕짝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어릴 적에 저는 이 만화를 보면서 맨날 울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매일 밤마다 집에 오시는데도 울었잖아요. 왜? 엄마 찾아 산만리잖아. 마르코는 그때 7살이었는데 직업이 있었습니다. 마르코의 직업은 굴뚝닦기. 자본주의가 돼서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신분제가 없어지고 노예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결혼도 두 번, 세번할수 있는 평등한 세상이 돼서 행복할 줄 알았으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걸어 다닐 때만쯤 되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거는 외국의 사례지만 아이들이 맨발로 방적 기계를 돌리고 있고 이렇게 마르코처럼 굴뚝을 닦으면서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 현실이 되자 전 세계의 노동자들은 격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866년, 지금으로부터 155년 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쫙 모여가지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성에게는 야간에 노동을 시키지 말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노동을 시키지 말고, 우리 하루에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놀고, 8시간은 잠을 자고 쉬자고 8시간 노동제를 하자고 했습니다. 언제? 155년 전에.
우리가 하루에 8시간 노동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8시간 노동제는 그 뿌리는 155년이 됐다는 거.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코로나 방역에서는 독일보다 더 선진국이지만 노동시간만큼은 독일 노동자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계속 물려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선진국, 코로나 선진국, 방역 선진국, 대한민국이 독일 노동자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 지구별에 온 이상 노동시간을 줄이고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오손도손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이 8시간 노동제가 이 지구별에 온지 155년 됐다는 거를 여러분이 꼭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기억하시고 꿈을 꾸실 거죠? 우리도 월화수 목요일만 일하고 금토일은 노는 그런 세상. 예. 지금 그래 그런 말씀을 드리고서도 미안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도 월화수 목요일만 일하는 회사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도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에듀윌에서 일주일에 4일제 노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슈팩츠에서도 격주지만 주 4일 노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보여주는 사진은 금융노동자들이 올해 1월에 박홍배라고 KB 국민은행 출신 노조위원장이 올해 1월에 5만여 명의 리더이신 금융노조의 대표로 되실 때 우리나라에서 금융노동자들이 주 35시간제의 벽을 뚫어보겠다 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2월 달부터 막 창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는 이야기는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 기억해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괜찮은가요? 예. 네. 자,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다 출산휴가는 다 누려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예. 요즘은 사업장별로 남편분도 아빠도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이 출산휴가제가 도입된 거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언제였냐면요, 이것도 또 은행 노동조합인데요. 사진이 없어서 옛날 사진을 찾을 수 없어서 최근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분은 1986년,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34년 전, 뭐 이렇게, 네, 상업은행, 지금으로 치면 우리은행이죠. 상업은행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은행에 다니면서 가장 불만인 게 뭐냐면 여직원들이 결혼을 하면 은행에서 퇴사를 해야 했답니다. 그 겨우 그 고비를 넘으면 그 다음 고비가 뭐냐면 임신을 하면 은행에서 당연히 아니 애를 뺐으면 집에 가서 애를 돌봐야지 왜 은행을 다니냐고 하면서 여직원들은 다 은행을 그만두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용득 상업은행, 지금 우리은행 상업은행 위원장님이 이 여직원들이 얼마나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을 내쫓냐.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는 건 국가적인 축복인데 그 아이를 잘 기르고 잘 낳고 잘 돌볼 수 있도록 휴가를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 양반이 싸워서 1986년에 우리 사회에 출산휴가제라는 게 생겼는데요. 그때 우리 사회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에서 아니 여자가 애를 뺐으면 집에 가서 놀아야지 왜 회사를 다녔다고 그러냐 하면서 막 그냥 찢고 볶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출산휴가는 모두가 누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금융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의 주 35시간제 쟁취를 하자라는 얘기라던가, 그 다음에,
독일 노동자들의 주 28시간제 노동제를 쟁취한 이야기들, 물론 독일 노동자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금속의 IG 메탈 노동자가 시작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을 좀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또 노래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 노래는 많이 모르실 거예요. 아주 오래된 노동가요, 민중가요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이 노래를 전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길을 투쟁 속에 잡고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어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어차 건너주자. 어떠셨나요? 아유, 강요인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가 있는 노래여가지고, 이 노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이야기와 또 관계가 돼 있어서 좀더 얘기해 볼게요. 이 노래는 김남주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김남주 하면 떠오르는 건, 예, 넝쿨체 굴러온 당 미스티. 영화배우 김승우의 아내 김남주가 떠오르시죠? 그 김남주 말고요. TV에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생긴 김남주가 있었습니다. 아, 이 김남주 이분은 시인인데요. 참 되게 아까 제가 70년대 우리가 불나비를 선배들이 불렀지만 그 노래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 것처럼 70년대는 되게 암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가장 대표적인 게이 김남주 시인은 늦깎이로 대학에 들어갔대요.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 S대에 거기를 가고 싶어가지고 삼수 사수를 하다가 접고 이제 고향에 있는 전남대를 이제 들어가셨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프랑스 혁명사라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일본어로 돼 있는 일본 책 프랑스 혁명사라는 거를 구하셨대요. 그래서 자기 혼자 읽을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학교 어디 조그마한 구퉁이에다가 프랑스 혁명사, 일본어로 된 프랑스 혁명사를 같이 읽은 친구를 구합니다라고 공고를 딱 냈는데, 아이러니. 70년대. 프랑스 혁명사를 읽으면 안 됩니다. 프랑스 혁명 이코르 혁명을 하자는 건줄 아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혁명은 어떤 거예요? 배고픈 백성들이 베르사유 궁전에 막 몰려가서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한테 왕비님 배가 고픕니다. 빵을 주십시오. 왕비님 빵을 주십시오 하니까 왕비가 그랬대잖아요. 에? 니네 빵 없니? 그럼 과자 먹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목을 잘려 죽인 왕비가 말이 앙뚜아네트 아닙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담은 혁명사를 일본말로 읽었다는 이유로 전국의 지명수배가 떨어진 시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여러분 서울에는 교보문고라고 하는 그 대형 서점이 있는데 그 서점에 가면 이 프랑스 혁명사가 작가 번역가만 다르게 해서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70년대는 이런 책을 읽으면 안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배를 받아 도망 다니고 있는데 1979년에 YH 무역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점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점거 과정에서 21살 먹은 김경숙이라고 하는 너무 곱게 생겼죠. 이 어린 여공이 경찰의 진압에 의해서 떨어져 죽습니다. 70년대 YH 여공들은 어떻게 신민당사를 점거했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1966년에 직원 6명을 데리고 가발 공장을 장용호 씨가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옛날에 엄마들이 다 머리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자르고 그룹부로 빠글빠글 볶아주면서 머리를 가져가서 우리 사람의 머리로 가발을 만드니까 유럽, 미국에서 막 백화점에서 최고의 가발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만든 지 4년 만에 직원이 2,000명이 됐는데요. 이 YH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입사를 직원을 뽑은 다음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영수가. 내가 우리가 월급을 주면은 이 월급을 어쩔래? 이러면 영숙이가 이랬겠죠. 예, 절반은 고향에 보내갔고요. 우리 대학교 다니는 우리 오빠 등록금 하려고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엄마 생활비 쓰고요. 나머진 제가 조금만 쓰고 나중에 시집 갈때 황소라도 한 마리 사갈라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회사 관리자가 이렇게 제안을 한답니다. 영숙아, 그거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 하나도 안 오른다. 그런데 우리 YH에 맡기지 않냐? 그러면 일수 이자를 쳐준다 해가지고 YH 언니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돈이 안 오르는데 회사에 맡기면 일수 이자를 준대니 언니들이 월급을 받으면 그 족족히 다 회사에 다시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79년 4월에 더 이상 이제 머리를 자를 한국에 여인들이 머리가 없는 거예요. 가발 원사가 없어서 장용우는 일찍 문을 닫고 미국으로 토끼입니다. 근데 토끼일 때 그냥 토끼인 게 아니라 그 어린 여공들이 일한 돈을 몽땅 가지고 토낀 겁니다. 그러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 제때 안 나오면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언니들은 자기가 10년, 12년, 짧게는 2, 3년 일한 돈을 다 가져갔으니 박정희 정권 시절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YS,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한이 YS가 대표로 있는 신민당사에 갔는데, 잘 아듯이 YS는 잡아다가 난지도 쓰레기통에다 탁 버리니까 YS가 그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유명한 말은 다른 나라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바로 YH 신민당사를 점거한 노동자들을 짓밟고 그때 벌어졌을 때 나온 말이라는 걸좀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다 짓밟은데 여기서 김경숙 언니가 죽습니다. 그때 김남주 시인이 박정희가 이 어린 여공을 죽였다고 또 유인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김남주 시인은 이 유인물을 만든 걸 계기로 조직 사건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고생을 하시는데 경숙 언니에게 한마디만 할게요. 경숙 언니가 죽기 나흘 전에 계속 농성을 하면서 일기를 썼나 봐요. 마지막 일기가 돌아가시기 3일 전 일기인데 거기에 뭐라 썼는지 아세요? 엄마, 걱정 마세요. 꼭 이길게요. 응? 꼭 이겨서 오빠 등록금은 제가 꼭 마련할게요. 어? 아, 난 이거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보다 한 10살 많은 언니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오빠의 등록금을 마련했던 그 70년대. 얼마 전에 너무 서글프고 너무 부끄러운 사연, 도대체 아직 뭐가 판결난 게 없어서 말하긴 뭐하지만, 서울시에서 굉장히 시정 활동을 잘하던 박원순 시장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심에 얽힌 앞뒤 이야기는 저는 관심이 많이 두고 있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관심을 딱 꽂힌 건 뭐냐면 이 박원순 시장의 유서 중에 이런 유서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오빠가 경기고 가고 서울대 간다고 우리 막둥이 여동생 중학교도 졸업 못하게 한게 나는 너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평생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게 한게 내가 가장 미안하고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2020년에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나이로 치면 한 60대 초반된 우리 언니들은 나 갑자기 목이 메냐. 중학교 가고 싶은 꿈을 줬고 고등학교 갖고 싶은 꿈을 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던 시절이 70년대 우리나라였다라는 걸 저랑 같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조합원님들도 다 이렇게 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노동자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을 때 김남주 시인이 이 어린 여공을 죽인 박정희에 의해서 글을 썼다고 해서 이제 감옥에 잡혀갔는데 무려 15년형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나중에 15년형으로 감형이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김남주 시인에게 김남주 시인 사진 여기 또 나오네요. 김남주 시인에게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 밑에 전라남도 광주교도소에 독방에 갇혀 있는데 김남주는 너무너무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에겐 종이도 연필도 없어. 그래, 이렇게 보니까, 김남주 시인이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종이도 연필도 없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담배 껍질? 아니고, 뭐요? 껌종이? 아니고요. 감옥에서 껌을 누가 씹는지 모르겠고. 우유곽이에요. 여기 우유를 뜯어먹은 우유곽 있잖아요. 우유곽에다가 자기가 이빨을 닦기 위해서 감옥에서 주는 칫솔을 벽으로 팍팍 긁어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서 우유곽에 한자 한자 눌러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걸릴까 봐 옛날에는 뺑기통이라고 정말 페인트통 있잖아요. 거기다 똥을 싸고 있었대요. 감옥에서는요. 그 페인트통 안에다가 요 우유곽을 숨겨놓으면서 시를 보존했대요. 그런데 감옥에 같이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너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이와 연필도 안 주는 이런 데서 우유곽에 시를 쓰는 시인의 얘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감옥에서 만기로 출소하는 재소자들이 정말 이 우유곽 시한 장을 들고 자기 목숨을 걸고 만기 출소를 했대요. 어디다 숨겼을까? 난 대충 어디 숨겼는지 아는데 차마 말을 못 하겠네요. 이 우유곽 시한 장을 가지고 나온 재수는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열차를 타고, 몇 시간 타고 올라오면, 서울역에서 다시 신촌까지 또 버스를 타고, 신촌 시외 버스 터미널에 오면, 강화도에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시외 버스. 그 시외 버스를 또 타고 막 가면, 여기 김남주 시인의 애인인 박광숙 언니인데요. 이 언니는 강화도에 있는 강화여고 국어 선생님을 했어요. 이 언니한테 가끔씩 만기 출소한 죄수들이 찾아와요. 하루가 걸려서 찾아와서 김남주 그대의 애인이 감옥에서 쓴 시라고 하고 전해줄 때 언니는 이 시를 부둥켜고 몇날 며칠을 울고 또 울으면서 우리 이 독재 사회가 끝나기를 바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슬프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광주를 피로 짓밟은 전두환의 시간도 이제 막 흘러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2년쯤 오면은, 두발 자유라든가 학원 민주, 자유화가 조금 이루어집니다. 그때, 창작과 비평이라고 하는 개간지가 있는데요. 1982년에 창작과 비평 개간지에, 감옥으로부터 온 우유곽 시라고 하면서 김남주 시인의 시가 한두 편 실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를 보고 독재에 대해서 몸부림쳤고 자유를 그리워했던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시민들은 김남주의를 석방과 또 김남주의 시를 들으면서 자신이 우리 사회에서 쓰임을 잇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대 국악과에 다니는 우리 변계원이라는 학생이 이 우유곽 시 중에서 함께 가자 우리 길이라는 시를 봤나 봅니다. 그리고서 이걸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1988년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소개하면서
드리는 말씀 끝에 우리가 88년이면 88 올림픽을 치렀잖아요. 전 세계 모든 문화인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 성함이, 예, 아시죠? 속 태우고, 애 태우고, 물 태우는 노태우라고. 예. 그분이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전 세계 문화인들로부터 이 시인을 가둬두면 되냐고 해서 1988년 12월 21일, 겨울 막바지에 시인이 44살의 나이로, 43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출소를 합니다. 10여 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출소를 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 나이로 45인 1990년에 46인가? 40, 45년생이니까 90년이면 우리 나이로 46이네. 46에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여기 조그만한 아기 보이세요? 얘를 낳으면서 오빠가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이한테 1990년에 뭐라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월화수 목요일은 일하고 금토일은 쉬는 세상이 되어야 되겠다고 아이 이름을 금토일로 지어줬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나는 내 아이가 월화수목 열심히 일하고 금토일은 쉴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1990년 토일이를 낳으면서 지어놓은 이름이 있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김남주 시인은 토일이가 5살 때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만 김남주 시인이 90년에 아이를 낳으면서 월화수목요일만 일하자라고 했던 그 유언이 우리는 못 지키고 대륙 끝에 있는 독일 노동자가 먼저 지켜서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이런 역사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꿈을 함께 공유했으면 싶어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이라는 노래를 해봤습니다. 노래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닿으시면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예.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 흩어지면 죽는다 하겠습니다. 같이 준비하시면서 힘을, 아랫배를 꽉 쥐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지키련다 동지의 약속 해볼 두쪽 나도 지킨다 노조의 빨하래 뭉친 우리 구사대 폭력 물리친 우리 법투쟁으로 뭉친 우리 해방기 빨하래 나선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승리의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투쟁! 예, 같이 하셨나요? 아, 제가 기억나네요. 교육공무집 노조 만들고 이 노래를 가르치러 갔을 때 조합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예. 노동조합 하려면 해골 두쪽 나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되게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 가사가 너무 무섭다고 해골 두쪽 나와도 죽는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이 노래를 만든 김호철 씨 얘기해 드릴게요. 김호철 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요 분이 김호철 씨입니다. 여기 옆에 좀 얼굴이 하얗고 좀 옷을 흰색 가운을 입은 분은 김호철 씨의 친형 김녹 호, 녹색할 때 녹호. 예. 같은 공장 생산 제품이잖아요. 같은 제품인데, 포장지에 따라서 형제가 얼굴이 너무 다를, 네. 아, 네. 내막이 보이신다고요. 네. 아, 예. 저는 아무리 봐도 형이 잘생겨 보이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두 형제 얘기해 주면서 흩어지면 죽는다 말씀드릴게요. 아, 이거 꼭, 예.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두 형제는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었대요. 요즘은 제가 모르겠지만 저 김호철 선배님 말씀에 의하면 국민학교 요즘은 뭐 초등학교라고 하죠. 그게 더 맞는 표현이죠. 초등학교를
아버지 직업에 따라서 대여섯 군데를 옮겨 다녔대요. 어디 한 학교를 제대로 다닌 기억이 없대요. 근데 이렇게 잘생긴 호철이 오빠의 형인 김노코 오빠는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매우 심하게 절고 있습니다. 어떡해. 요즘 우리 보면은, 이주민들의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 우리 한국 아이들이, 이주민의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왕따시키고 괴롭힌다는 이야기가 간혹 나오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좀, 우리가 좀 이해력이 좀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고 싶은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끼리 못 잡아먹어서 날렸는데, 특히 힘없는 장애인 학생들을 그렇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호철 오빠 말에 의하면, 새로 전학 가면 기본이 돌팔매질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호철 오빠는 성질이 못 돼가지고 자기 형에게 돌팔매질하고 욕하고 괴롭히는 동네 형들을 보면 끝까지 따라가서 무릎 뜯어서라도 자기 형한테 사과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본인 말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새로 이사 온 동네에 새로 이사 온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소아마비를 앓는 사람이고 하나는 쨍한 애인데, 놀렸다고 동네 형들이 놀리면은 와서 덤비면 그걸 가만히 둡니까? 새로 이사 온 놈이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한테 난리 하면서 그냥 완전 작살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철이 오빠는 이사 갈 때마다 맨날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집에 왔대요. 그래서 노래 가사가 해골 두쪽 나도 지킨다고 자기 어릴 때 자기 경험을 담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네, 제말 이해되죠? 그래서 호철이 오빠는 59년 돼지띠인데 그 시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사 갈 때마다 호철이가 동네 형들한테 맞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태권도 학원을 보내셨대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푸라기로 똥 닦고 보릿잎으로 똥 닦고 그 59년 그 시, 60년, 61년 이그 시대에 호철이 오빠는 물론 한 65, 6년 되겠죠. 태권도 학원을 다니셨대요. 그래서 태권도 학원을 다니다가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 학교까지 갑니다. 예. 네, 우리나라 최고 태권도의 최고봉인 한체대에 다니셨대요. 놀랍죠. 근데 여기서 그게 끝이 아니야. 호철이 오빠가 한체대에 다닐 때 박정희가 자신의 오른팔한테 총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총 맞아 죽지 않으려면.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회가 없고 학도호국단 체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학생은 군인이 아니다. 대학에서는 학문을 연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철학, 문학을 논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학생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한 체대만 유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지금도 체육선수들이 감독이나 코치, 교수들한테 맞아서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잖아요. 예, 그런 비극적인 일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호철이 오빠가 라면 박스에다가 매 맞지 않는 한 체대를 학생회와 함께 만듭시다! 이렇게 했더니, 한체대 학생들이 태권도학과 김호철에게 표를 줘가지고 김호철이 학생회장이 됐다고 합니다. 한체대에. 그래서 학교에서 폭력사 없는 학교를 만들었으면 되는데 박정희가 죽고 연일 서울역에서 집회가 열리고 이제 사람들이 집회가 열리고 하니까 막 들뜬 마음에 막 이렇게 집회장이 따라다녔대요.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답니다. 1980년 5월 16일 서울 지역 대학생 대표자들은 이화여대 강당으로 모여라 해서 호철이 오빠는 이화여대 강당을 신나게 아주 여자 대학에 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기분이 쿵당쿵당해가지고 이화여대 강당에 가서 딱 앉아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강의실 양쪽 옆에 유리창이 와자장창 깨지면서 계엄 합수부 군인들이 들어와서 전부 끌려가서 김호철 오빠는 김대중 내란죄에 걸려서 감옥살이를 했대요.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김대중이 누군지도 모르게 옥살이를 하고 나오자마자 포승질에 묶여서 바로 최전방으로 강제 입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나팔을 불렀대요. 따빠따단 따단 따다 뭐 이렇게 나팔을 부르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김호철 선배님이 만든 노래는 군가랑 거의 같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아마 군대에서 나팔을 불었던 그 기운으로 노래를 만들어서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김호철의 흩어지면 죽는다는 어떻게 나왔나 조금만 더 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1987년 7월 달에 울산의 현대 중공업 노동자들이 거리로 뛰어나온 장면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몰려 나오는데 여기 플랜카드 보시면 올려라 임금을 2.5%가 아닙니다. 올려라 임금을 주가 25% 올려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행진을 한 거예요. 이 행진을 하는데, 흩어지면 죽는다를 부른 게 아니라, 꽃바구니 옆에 끼고, 야이야, 야이야야이야, 아리랑목동을 부르면서 행진했다지 뭡니까? 놀랍죠? 예. 네. 그래서 호철이 오빠가 그런 광경을 보고서 만들었던 노래, 흩어지면 죽는다를 만들고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자의 노래는 노동자가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래가 만든 지 32년이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집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여러분이 단결을 모을 때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호철이 오빠 옆에 있는 김노코 오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네, 김노코 선생님은 학벌도 좋네요.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이미 개원을 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본인 스스로 그 서울대 의대에 많은 박사 논문, 연구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 중에 산재 노동자에 관한 논문이 한 권도 없는 걸 보고서 자기가 산재 노동자에 대해서 논문을 다시 쓰고 연구를 하고 싶어서 다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들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15살 먹은 이 학생 이름은 문송면입니다. 중학교 3학년. 문송면이라는 학생이 걷지도 못하고 병원을 찾아왔대요. 서울대병원에. 그래서 이 학생을 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 학생이 수은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도대체 뭘 만들었길래 이러냐고 하니까 이 학생이 예, 저는 온도계 공장을 잠깐 다녔어요. 온도계. 지금은 이런 세상이 아니어야 되지만 온도계를 방호 장비도 없이 만들던 송면이는 그 협성 개공에 왜 갔냐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이 고향이 충청남도 서산이거든요. 서산에서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 잘했대요. 이 송면이처럼 공부 잘하는 애를 공부를 안 시키면 누구를 공부를 시키냐고 어머니를 설득해가지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협성개공이라는 회사에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조건으로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니는 그래서 협성개공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지몇달 만에 수은에 중독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는커녕 걷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 거죠. 그때 이 김노코 의사는 이 송면이의 검사 자료를 가지고 협성개공에 찾아갑니다. 당신네 공장에 다니던 이 어린 학생이 수은에 중독이 되어 사경을 헤매는데 도의적 양심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당시 공장장이 김노코 선생한테 한 말은 이런 거였답니다. 김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얘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온 애라 얘가 농약에 중독이 된 거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 김노코 선생은 이 아이 몸에서 나온 그 수은 자료를 증거로 대면서 농약에는 수은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은 당신네 회사에서 온도계를 만들 때 나오는 자료다라고 하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협성 개공 앞에서 53일을 농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의사도 있네요.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다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의대생 증원은 안 된다고 문 닫는 의사도 있는 반면, 자기 병원에 찾아온 어린 학생이 수은에 중독이 되자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법으로도 해석되지 않는 그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온몸으로 싸웠던 김노코. 김노코 선생의 이 싸움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많은 의료인들이 김노코 선생과 함께 하면서 1988년 다시 그속 태우고 애 태우고 물 태우는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88년 6월 29일 날 송미연이가 대한민국 역사상 법이 인정하는 첫 번째 산재 노동자로 이 학생이 인정됩니다. 너무 감동, 이 감동을 누리기도 전에 송면이는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산재 인정받은 나흘 후인 88년 7월 2일 날 15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의 별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송면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싸우게 됐고요. 김노코 선생님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보건기구,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 세계보건기구의 아시아 지역 센터장으로 가 계신데요.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 TV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쵸? 안 나오죠? 네. 아, 우리가 김노코 선생님을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막 뒤지면 잘안 나와요. 어디 맨 끝에 있지만 BTS는 맨날 TV에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적어도 노동조합을 하는 우리들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서 싸웠던 흩어지면 죽는다의 김호철과 그의 형 김노코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해봤습니다. 괜찮았나요? 예. 마무리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지칠 때도 있고 집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이러실 거예요. 사람 마음 다 똑같죠. 편한 게 제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여기는 홍콩이에요. 홍콩. 우린 지금 한달 벌어서 우리가 잘 생활을 조절하면 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근데요, 맨날 이래요. 이 나라에서는. 단군 이래 지금처럼 잘 살아본 적이 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경제가 어렵고 산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 노동자가 더 희생하고 더 애쓰고 국가 정책에 협조해달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내말 맞죠? 우리가 한 소득이 한 3만 불, 1인당 소득이 3만 불 되는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요 사진에 있는 홍콩은요, 1인당 국민 소득이 6만 불. 우리의 두 배나 버는 나라예요. 그런데 다 이러고 살아요. 여기 냉장고, 화장실, 침대가 우리나라 고시원보다 작은 데서 애를 키우고 부부가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얘네보다 국민소득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최저임금이 8,560원, 90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해서 죄송하지만. 홍콩은 최저임금이 시급 5,600원이 됩니다. 우리의 두 배인 한 17,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가는 우리보다 두 배나 잘 사는데, 국민의 소득은 우리보다 적으니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강남의 아파트, 뭐 어디 부산의 아파트, 뭐 어디 아파트가 10억이 올랐네,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부들부들 떨잖아. 요, 예? 홍콩에는요, 센트럴이라고 우리나라의 여의도 같은 데예요. 홍콩 센트럴의 아파트는 한 평에 7억이에요. 국가가 잘 살아서 부자들은 10평이면 70억, 30평 아파트 살려면 210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30평 아파트 20억이라고 막 눈을 흘기고 막 열불나 하고 있는데 세금 제대로 받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책 제대로 하면 홍콩 같은 나라가 안 되잖아요. 나라가 잘 산다고 국민이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 노동조합 운동을 하시면서 꼭 기억하시고 홍콩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도 노동조합의 깃발 아래 우리 똘똘 뭉쳐서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사는 세상, 이렇게 밝은 웃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네, 집에 있는 애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웃으며 살수 있는 세상 누가 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전봉준 장군이 우리에게 남녀 평등한 세상을 줬다면, 전태일 열사가 조방 언니들이 만들어 놓은 근로기준법을 오늘에 되살려줬다면, 김남주 시인이 월화수 목요일만 일하는 세상을 꿈꿨다면, 우리가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세상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누리는 8시간 노동제가 155년이나 됐다는 이걸 기억하시면서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도 먹고 살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길 바라면서 노래로 본 노동 역사 이야기, 우리 아이들의 웃음과 함께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한 시간 여령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